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막 카메라들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처럼 막 미러리스를 들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스럽고 스마트폰으로 찍기에는 약간 그 멋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괜찮은 브이로그용이나 아니면 일상 영상들을 찍기 괜찮은 네, 그 카메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네, 페이유 포켓. 네, 페이유 포켓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이 제품은 대충 어떤 제품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즈모 포켓 리뷰도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짐벌이 포함된 4K 촬영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꽤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 네, 맨 위에는 사용 설명서가 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본품입니다. 본품. 네, 이 위에는 삼축 짐벌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센서랑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페이유 포켓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네, 파우치 이런 포켓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USB 타입C 네, 타입C 형식의 충전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네, 일반 USB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품 좀 신기한 게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게 되면 PC 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트리밍 방송을 한다거나 뭐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그때 이걸 활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작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이 전원 버튼 이쪽에 보이죠? 네,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켜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네, 되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네, 요런 겁니다. 네,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조작 버튼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런 조작 방식들은 제가 실제로 밖에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제품에 관해서 리뷰를 할 때 네, 펌웨어는 최신 버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버전은 1.8.5까지 이제 올려놨고 다행히도 이 제품 한글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께 이 사용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 제품 나온 지가 별로 안 됐다 보니까 펌웨어들이 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4K로 촬영하기보다는 1080으로 촬영하는 게 훨씬 결과물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유튜브나 이제 그런 간직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4K보다는 FHD로 촬영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FHD 1080으로 촬영을 하시면 네, 꽤 괜찮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게 네, 여기 카메라 화각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예전에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화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했을 때 24mm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들고 저는 그냥 한 이 정도 선에서만 할게요. 아니면 요거부터? 네, 그냥 이 정도 했을 때 네, 이 정도 화각이 나와요. 네, 얼굴이 다 담아지죠? 그런데 만약에 팔을 쭉 뻗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상반신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화각이면 브이로그나 일상 아니면 뭐 여행을 갔을 때 네, 그때 사용하기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밖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스마트폰과 페이유 포켓을 연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선택하시고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앱을 켜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페이오 포켓이 이렇게 원격으로 컨트롤 가능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연결시켰죠.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페이오 포켓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는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강아지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과 페이유 포켓 딱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페이유 포켓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결합 브라켓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결합한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일상 영상들 그런 것들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결합된 것 자체가 되게 튼튼해 보이고 딱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에 숲으로 된 길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랑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오 포켓으로 애완동물을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막 격하게 뛰면서 촬영을 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기 먹는 영상, 산책하는 영상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페이유 포켓, 페이유 포켓을 구입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유튜브에 올릴 때 브이로그나 아니면 간단하게 일상 같은 거 올릴 때 되게 괜찮은, 아담하잖아요. 그러면서 퀄리티도 뭐 크게 나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면 꽤 괜찮은 네,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댓글,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르봉아 가자. 일로와.